수요일 저녁 뉴스 쇼파한 시작합니다. 오늘 톱 뉴스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이 뉴스를 가장 먼저 보도하는 이유는 이 조사가 대한민국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가구 4곳 중 한 곳은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였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던 건 옛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30살 직장인 주정호 씨.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저녁도 혼자 요리해 먹는 것이 익숙합니다. 제가 혼자 운동할 시간도 가지고 있고 뭐 독서하는 시간, 뭐 이런 자기개발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음식 먹는데도 불편한 점도 없어서. 혼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밥, 혼술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전체 27%를 차지했습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를 제치고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된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 가구주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0년 26.6%였던 여성 가구주 비율은 지난해 29.6%로 올랐습니다. 1990년과 비교해 두 배나 껑충 뛴 겁니다. 주거, 식료 등의 소비 패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싱글 이코노미가 경제 전체적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싱글 가구, 싱글 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